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콜드 브라운 쪽에서 보시면 4.71가 있어요. 4.71를 저희가 오늘 뿌리 염색을 할 거예요.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머리의 흰머리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4.71 네, 4.71를 저희가 지금부터 할게요. 그런데 자, 저희는 이렇게 일제를 먼저 저어주세요. 일제를 네,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산화제 6%를 1:1로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이렇게 일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시면 네, 잘 믹스가 돼요. 네, 자, 우리 올렌시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네, 부드럽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보시면 흰머리가 지금 50% 넘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신제품이죠, 저희 피카의 요 짜잔 4.7 4.7에다가 6% 산화제 6% 1:1로 해서 단독으로 지금 뿌리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흰머리 하실 때는 조금 두껍게 도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얹다 그러니까 흰머리 위에 얹는 것처럼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극도 없어요. 네, 향도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맡았을 때 향 냄새가 없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0분 방치 후에 클리니 샴푸하고 또 샤이니 염색 그 트리트먼트로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흰머리가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쁘죠? 색깔이. 네, 올레인시아의 4.71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예쁘죠? 네, 원장님들도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향도 제가 볼 땐 자극이 없어요. 두피에도 깨끗했습니다. 자,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의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1로 하시는 거예요. 1: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 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1/2,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1/2 해서 1: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거기에 산화제를
예, 100g,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매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타자 회 이렇게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